2023년 고위 모의고사 9월 21번 함축적 의미추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orward thinking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이렇게 함축적 의미추론은 어떤 문제의 유형으로도 변형이 잘 나오겠니? 원래 이런 유형이 빈칸에 굉장히 잘 나온다. 그리고 빈칸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어휘 문제에 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겠어. 자, 그리운데 이 21번 같은 경우 보니까 이렇게 this, In the case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문장 넣기도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이 단락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쳐놨다. 말 그대로 핵심이 되는 부분에 나온 forward thinking이 바로 이 단락에서 요구하는 그 의미 아니겠니?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가 볼게. I suspect. 나는 짐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suspect 원래 의심하다잖아. 그러니까 확신은 못 가지지만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한다 이 뜻이야. 자, 뭐라고? Fungi, 곰팡이들이 약간 더 미리 생각하고 있다고. 뭐보다? 그들의 어떤 더큰 파트너들보다, 그들의 더큰 상대방들보다도 더 미리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한다는 거지. 자, 밑에 나와 있지. Fungus, 이게 이제 단수고, 그 다음에 복수형은 Fungi. 그지? 예, 복수니까 당연히 알이 왔겠지. 자, 어쨌든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얘기네. 이 단락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야. 곰팡이들이 좀 그들의 상대방들, 그러니까 곰팡이들이 혼자 그들이 이제 그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다른 거에 이제 기생해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생하게 되는 그런 파트너들보다, 몸집이 더큰 그런 파트너들보다 좀 미리 생각한다는 거야. 아, 그럼 과연 미리 생각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아래쪽에 이제 설명이 나올 건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너도 밤나무 얘기가 나와. 너도 밤나무 얘기. 그러면 이 나무들 얘기 왜 나오겠니? 바로 곰팡이가 미리 생각한다는 것을 이제 밝혀주려고 이 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전체적인 그큰 흐름을 너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럼 들어가 볼게. 자, 나무들 가운데 각각의 종은 다른 종들과 싸웁니다. 자기들이 우세하려고 싸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let's assume 한번 가정해 봐라 이 얘기야. 여기는 당연히 대생략이다. 뭘 가정하느냐? 중앙 유럽, 그 중부 유럽이 이제 원산지인 태생의 그 너도 밤나무가 could emerge victorious.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우세하게 등장할 수 있다라고. 뭐에서? 대부분의 숲에서, 그곳 대부분의 숲에서 너도 밤나무가 그러니까 우세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 얘기지.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이점이 될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제 지칭이 무언가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게 뭘 가리키니? 바로 앞 문장이잖아. 이 너도 밤나무가 대부분의 숲에서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바로 이점이 될수 있냐 이거야. 그 너도 밤나무에게. 자, 벌써 어감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야, 이점이란 소리겠니? 아니겠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야, 하나가 다 지배하니까 이점 아니야? 이러는데, 이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점이 아니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자, 여기서 이거는 가정이입니다. 가정이. 한 새로운 pathogen, 병원군이, 여기도 가정이 붙었지, came along. 오게 된다면. 근데 이거는 관계대명사야. 병원균 밑에 들러붙는 거야. 근데 그 병원군이 어떻게 한다? 대부분의 너도 밤나무를 감염시켜서 그것들을 죽이는 그런 병원균이 등장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야. 무슨 일이. 근데 숲에는 뭐밖에 없어? 이 너도 밤나무밖에 없어. 그럼 완전 뭐, 완전 멸종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우, 어떤 경우인지 나온다. 그 경우에 이렇게 병원균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을 죽이는 이 경우, wouldn't it be more advantageous? 그것이 더좀 이롭지 않겠니? 자, 뭐가? There are a certain number of other species. 주위에 어떤 특정한 많은, 특정한 수의 많은 다른 종들이 있다면 그것이 더 이롭지 않겠니?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바로 if 절 아니야, if 절 안.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이 주변에 있는 것이 더 이롭지 않겠니? 근데 다른 종은 어떤 종이다? 참나무, 단풍나무 또는 전나무 같은 것들. 그런데 그것은 이건 관계사야. other species 밑에 붙는 거야. 근데 이런 다른 종들은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성장해서
바로 그늘을 제공한다는 거지. 자, 그늘 밑에 붙는 형용사군의 어떤 그늘? 바로 새로운 어린 너도 밤나무 세대가 이거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야. 스프락, 싹을 틔우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그 필요되어지는 그늘을 제공해준다는 거네. 이런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런 많은 다른 종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것이 이롭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그게 더 이롭다는 거지. 만약 얘들만 있었으면 어떻게 한다? 아마 너도 밤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늘이 있어야 되는 모양인데 뭐 그늘도 없이 그냥 얘들은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새로운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아예 멸종이 돼버린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바로 이 이야기의 요점이 바로 이거지. Diversity, 다양성이 어떤 안정을 제공합니다. 뭐에? 그 오래된 숲에 안정을 제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종이 득세하는 거는 뭐하다? 안정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바로 Diversity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 나무 이야기를 왜 했니? 바로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야. Diversity가 필요하다. 뭐에는? 어떤 오래된 숲에 있어서 안정을 위해서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곰팡이 이야기로 간다. 그런데 because fungi, 그 곰팡이들이 또한 매우 의존하기 때문에 뭐에 의존한다? 바로 안정적인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정적인 조건을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지. 바로 diversity라는 거지. 그 얘기는 곰팡이들이 diversity, 다양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얘기 아니겠니? 자, 그래서 그들은 뭘 지지한다? 그 땅 속에 다른 종들을 지지합니다.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뭐로부터? 완전한 붕괴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니?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뭘? 어떤 나무 한 종이 뭐하도록?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종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야, 땅속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 미리 생각한다는 게 뭐야? 숲이 붕괴되지 않고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종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들도, 그지? 다른 종들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준다. 이게 바로 이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답이 뭐가 되겠니, 답이? 그러니까 바로 미리 생각한다는 거는 이거네, 3번. 자, 뭐다? 인식하고 있다. 뭐를? 다양성이 그 숲의 안정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3번이 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너희가 뭐 쉽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manist 있지? 참고로 manist는 이게 뭐 간신히 뭐뭐 해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 뭔가를 해내다, 성공하다 이런 뜻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하는 것을 해내는 거지. 그런데 doesn't이니까 지배하는 것을 해내지 못하도록 갈도록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 만일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자, 빈칸은 어떤 부분이 좋을까? 빈칸은 뭐 빈칸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의 종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빈칸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아. Diversity, 다양성이 어떤 안정감을 제공한다. 오래된 숲의 이 부분도 빈칸에는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Would this really be an advantage? 이런 부분 이제 문장 넣기. 또 in that case, 그 경우에 할 때 이제 in that case 이 문장을 따로 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또 뺄 수도 있겠지. 이런 부분 문장 넣기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단락에 이제 주관식을 낸다 그러면 이 21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좋겠니? 만일 주관식을 낸다 그러면 이런 부분. This가 언급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바로 앞 문장이지. 너도 밤나무가 대부분의 숲에서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 문장을 적으면 이게 아마 답이 된다고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만일 빈칸을 딱 띄워놓고 이 diversity 여기에 적합한 단어를 뭐 적으시오 하면 이제 diversity를 적을 수 있도록 어쨌든 뭐 주관식에 나와서 막 빈칸 뚫어놓고 단어를 적으라 할 때 어떤 단어를 적으라고 하겠니? 바로 핵심이 되는 단어를 적으라고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diversity는 너희가 꼭 좀 체크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빈칸 나올 수 있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 있잖아. 나무 한 종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빈칸에 뚫어놓고 거기에 적합한 이제
그 내용을 적으시오. 이런 것도 이제 주관식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빈칸과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했나? 문장 넣기, 객관식 대비를 한다며 거기에 좀잘 집중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어휘 하나 더 체크를 한다고 하면 꼭 stable. 요 어휘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만약에 틀리게 낼것 같으면 unstable 해버리면 되잖아. 그지? 불안정한 어떤 조건이잖아. 근데 곰팡이는 뭘 좋아한다? 안정적인 조건 상태. 바로 그걸 좋아한다. 그 안정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diversity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둔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